모찌같이 쫀쫀한 피부, 화장을 쏙 먹는 천연 오일 클렌저를 오늘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CF 모델과 뷰티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미소제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연 오일 클렌저를 소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왔는데요. 아직도 조금 이제 양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진하게 써도 이걸 조금만 발라도 정말 그 다음날, 내가 어제 뭐 했지? 정말 모찌같이 쫀쫀한 피부. 그런 피부가 평소랑 다르게 너무 피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오일 클렌저. 근데 우리가 평소에 데일리로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진하게 한 날도 이걸로 사용하고 난 다음날. 정말 모찌같이 피부가 쫀쫀하고 화장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간략하게 한번더 소개해 드려요.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레몬즙, 흑설탕, 그리고 청주 이렇게 50ml씩 미니 소주잔에다가 제가 이렇게 담아서 소개를 했는데요. 용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실까봐 제가 이거 지금 소주잔에다가 다 옮겼는데요. 흑설탕 50,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50, 그다음에 레몬즙도 지금 50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이제 한개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청주인데요. 이렇게 50, 50, 50, 50 이렇게 그냥 섞기만 해서 이빈 용기에 그냥 깔끔한 이 소독되어 있는 용기에 그냥 섞어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사용하면 발효가 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거의 이렇게 한달 정도까지 썼는데요. 그렇게 써도 굉장히 갈수록 좋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사용해도 정말 피부 각질 제거, 그리고 쫀쫀한 피부, 그리고 레몬의 어떤 피부의 브라이팅 효과, 흑설탕의 각질 제거 효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진정 수렴,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탄력까지 잡아주는 정말 일석사조 역할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바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팩을 자주 못할 때는 또 오늘 또 메이크업도 했다. 그럴 때는 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는 천연 오일 클렌저로 약 이렇게 롤링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요 미니 용기에 이제 담아서 사실 지금 저는 클렌징 이 오일을 이렇게 발랐어요. 이걸 이렇게 미니 용기에 담아서 이제 저큰 용기에는 이제 손을 담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져요. 그 조금만 사용해도 되니까요. 되게 오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정말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면 이렇게 오일이 위에 좀 이렇게 약간 오일이 이렇게 덩어리가 굳어서 조금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온에 딱 닿자마자 샤르르 얘가 녹아요. 샤르르 녹으면서 피부에 있는 노폐물과 이렇게 분비물을 싹 녹여주면서 이걸 오래 할 필요가 없고요. 거의 한 3분? 정도만 3분에서 아주 길게는 5분 정도만 해도 정말 효과가 끝내줘요.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하고 너무 좋고 또 추천하고 싶었었는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더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정말 어제 내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요. 이제 피부에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문지르지도 않아요. 살짝만 이렇게,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살짝만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녹았으면 이 티슈로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미온수로 이렇게 세안을 하면 피부가 정말 베이킹 소다 꿀팩 하시고 효과 보신 분들은 이팩 하시면 너무 잘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레몬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민감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되 올리브 오일은 이제 반드시 좀 이렇게 민감 테스트 해보시고 내가 민감 그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못지같이 쫀쫀한 피부. 그리고 화장하고도 정말 어제 마사지 받은, 그리고 제가 팩 같은 이런 소개를 하고 난뒤 이거 일주일에 얼마나 해요?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진하게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렇게 이렇게 큰 용기에 사용하시기가 이제 스푼 같은 거 들어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미니 용기에 담아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조금만 발라도 다 메이크업 녹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이제 바르고 이렇게 뭐 양치질을 해도 되고 이제 일을 보고 왔다 갔다 할때그 사이에 이제 충분히 팩의 효과까지 있다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점을 뽑으시고 또 피부 따로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또 오랫동안 팩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세안하기 전에 팩도 하고 또 못지같이 쫀쫀한 피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고 또 이런 관리법이 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라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도 좋아서 한번더 추천드리고 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손에 점다 뽑혀서 지금 딱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케어 하시는데 또 클렌저 하시면서 팩 하는데 도움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실 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